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최근 들어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본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두 귀가 있으니까 들리긴 할 텐데요. 혹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딴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말을 이어갈지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온전히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성 있게 들으라는 교육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기 훈련에만 신경을 썼죠. 논리적인 말솜씨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죠. 대화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대화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일상 속 대화에서조차 상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듣는 사람의 반응과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정서적인 조화를 이루는 순간은 전체 대화 시간의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연구자들이 대화 중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5만여 개의 구간을 분석하여 도식화한 결과, 마이너스 1초와 1초 사이의 구간에서 그래프가 극적으로 치솟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걸 뜻하죠. 여러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끼어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또 공감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든 다 하고 싶겠죠. 어쩌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요?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원하는 말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연애를 잘하고 싶다면 말을 잘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좋을 텐데요. 이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들의 경우 고객에게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갖고 차분한 태도로 잘 듣는 사람이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말을 진정성 있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모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듣기의 기술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듣기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값진 교훈을 배웠다. 제대로 된 질문을 받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그건 결국 당신 탓이다. 유타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부주의한 청자에게 이야기를 건넬 경우 화자가 더 적은 정보를 기억해냈을 뿐 아니라 그가 전달한 정보의 명료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반대로 주의 깊은 청자가 화자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와 세부 정보를 이끌어내곤 한다는 점도 발견해냈다. 이는 청자들이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상대가 지루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을 지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기계발서의 고전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두 달을 보내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면서 2년을 보냈을 때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면 상대와 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목표는 대화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지만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나 그 사람의 경험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경청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에 따르면 반대되는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재조정하는 걸 싫어하고 인식하거나 개념화하는 오래된 방식을 포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재조직 과정이 바로 흔히들 말하는 배움이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니다. 유권자들을 의식해 기존의 관점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정치가들이나 자기 신념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청중들을 상대하는 방송 진행자들에게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사회적 관계망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듣기 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현상에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말끔한 해명이나 즉각적인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는다. 아마도 편협한 사고의 정반대편에는 이런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 역량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점에서 창의성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다.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단지 상대의 관점도 타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상대에게도 배울 만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수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모든 진실을 다 이해할 경우 더 큰 진리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 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은 이해의 과정이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 즉, 이해는 하거나 못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이야기꾼은 대상이 대중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예전부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왔고 현재 순간에도 잘 들으려 애를 쓰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일단 청중의 분위기부터 감지한 후 그에 맞게 이야기의 주제나 전달 방식 등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몰입감과 재미, 영감을 선사해 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말하는 동안에도 청중과 계속해서 보조를 맞춘다. 방안의 분위기는 물론 언어적, 비언어적 실마리까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당신이 건네는 이야기의 종류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설령 당신이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 앞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관심사와 감수성, 이해력이 다르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존중하고 식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최상의 대화는 듣기를 통해 말의 내용과 말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도 좋은 독자가 좋은 책을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대화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관심을 갖고 대화에 몰두할 때 누가 말하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깊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두 사람이 환상적인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순간에는 뇌파가 공명할 뿐 아니라 몸의 태도와 어조까지도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고 한다.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어투나 자세, 시선, 몸동작 등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음악의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과 춤을 추는 것과도 같다. 이럴 때는 발을 밟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듣기에 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는 여러 가지 후천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죠.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걸 유독 좋아하는데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듣기 능력이 더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속에 있는 글들을 읽으며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 육성으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게 수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여러 책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듣기 기술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